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뭐 역대 규모가 가장 적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적다고 하는데 이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벌써 이 단 4흘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종합 순위 15위 이내가 목표였는데 벌써 뭐 4흘 만에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금메달 5개를 따내서 총합 11개로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주 의원님, 우리가 원래 메달을 기대했던 종목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네. 금메달을 수확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뭐 더 딸 수도 있으면 순위는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금메달 5개가 예상을 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작은 것 같아요. 네. 예, 양궁에서 3개, 그리고 펜싱에서 2개, 이렇게 5개라는 건데 뭐 이미 지금 사격에서 2개를 예상을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미 이제 5개의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지금 남은 것이 뭐 또 우리나라의 금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궁 단식, 예, 개인전이 네. 남녀 개인전이 있고 또 그 혼합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금메달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양궁에서 한 최소한 2개 정도 더 금메달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또 남자 사부르 단체전이 또 우리나라의 예상 금메달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뭐 5개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그런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이게 들어보니까 하계올림픽 통산 이 300개 메달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금메달 100개 아이 기록을 썼는데 이제 통산 금, 은, 동을 다 합쳐서 300개 메달. 네. 이게 안용환 의원님 보면은 이 스포츠에서의 위상도 뭐 저희 우리나라의 뭐 경제력이나 정치적 국력도 있겠지만 스포츠계에서의 이 위상도 정말 이제는 뭐 세계 순위권. 인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엘리트 스포츠를 키우면서 뭐 비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찌 됐든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왔던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력도 그 스포츠를 잘했던 것 이상으로 국력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수영 단체의 800m전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보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까 그 넓은 등판 사실 이 개연 같은 800m 단체전은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같은 백인들이 나서서 하는 선진국들이 하는 스포츠로 우리들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그렇죠. 강대국들이 있었죠. 뭐 그런 나라들입니다. 영국, 독일, 호주, 미국.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국이 좀 끼어들었다가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지금 끼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스포츠 보면은 부자 나라 스포츠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격 같은 건 부자 나라 스포츠입니다. 아, 총알을 쏴야 되고 사격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스포츠를 잘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이제 전주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남은 종목들이 총, 칼, 활이 남아 있습니다. 총, 사격. 이번 사격 총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금메달은 이게 아니었는데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활 하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주몽이요. 고구려를 만든 주몽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민족. 뜻입니다. 네. 주몽이라는 뜻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여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몽이. 아. 원래 동이족의 이자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 하면 우리 민족입니다. 활이 남아있죠. 칼이 남아있죠. 그다음에 총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뭐 지금 두 자릿수의 금메달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이제 금메달 순위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6인가 5인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5위권 내에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아무튼 이 여름 날씨도 더운데 우리 선수들 파리에서 고생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시원한 뭘 네. 선사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뭐 메달 개수도 개수지만 잘 즐기고 이 역량을 최대한 다 발휘하고 웃으면서 돌아오는 그런 경기 됐으면 좋겠습니다.